다음부터 저희는 힐링을 할 겁니다. 힐링. 오, 힐링? 예. 온천을 체험할 건데요. 단체로? 온천을 체험할 건데요. 단체로? 자, 대박. 아까 제가 차에서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걸 듣고 네. 서로 더 친해진 것 같은 사람끼리 둘씩 묶었습니다. 아, 오케이. 자, 최정훈, 양세찬. 야, 어떻게 된 거야? 그다음에 이용진, 도경수. 그다음에 우지호, 신효성. 얘네는 안 좋았는데. 아, 우리 왜 계속. 아, 진짜. 자, 두 분씩 들어가서 알콩달콩 재밌는 시간을 보내시고. 알몸으로 나오나요? 아니, 다 입으시는 게 낫다. 아, 우리 저 촬영하는구나, 거기를. 네, 촬영하는 거. 래시가드 입고? 네, 래시가드 입고. 아, 래시가드, 래시패드? 네. 근데 네. 나는 괜찮아, 경수야. 모자이크만 잘해줄 자신 있으면 나는 그냥 들어가고 싶어. 형. 저도 콜이에요. 형. 경수도 콜이래잖아. 아,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올까요? 가시자, 옷 갈아입자. 어디로 가야 돼요? 아, 뭐야? 아, 폰 뭐야? 아, 진짜. 잠깐만. 폰. J'avoue, je n'ai bavé pas vous, mon amour. Avant d'avoir eu vent de vous, mon amour. Ouais, 완전 거의 뭐 신혼부부 느낌인데 이거. 아, 와. 뭐요? 저 장미빛 뭐요? 저 장미 로즈 뭐야? 로즈 뭐야, 로즈. 이게 이거 촛불, 이거 촛불 봐. 이거 약간 그거잖아. 뭔가 약간 천일 기념 약간 그러니까. 그 이벤트. 이벤트? 자, 들어가 보자. 어? 와. 근데 이게 우리 둘이 들어가기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이거 뭐 거의 그거 아니야? 유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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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들어가면 물 따딩 근데 이거 약간 문 열어야 약간 제대로 거 아니야? 사실은 되겠지. 아무래도 그치. 뭐야 음악 뭐야? 힘들어. 야 이거 야 와. 야 어떡해? 대박. 이거 약간 저랑 지호는 그래도 괜찮은데 경수랑 용진이 형 약간 요 무드면은 약간 좀 약간 살짝 수줍어 할 것 같은데 서로. 야 근데 이건 진짜 우리들은 그나마 진짜 아무 터울이 없어서 다행인데. 그러니까 경수랑 꽤나 어색할 수도 있겠다, 그지? 그치, 이거 약간 어색한. 야 이제 들어가도 될 것 같아. 들어가도 돼. 오. 우와. 폭포가. 뭐야 이거 폭포야 뭐야. 야, 와 근데 좋다. 야 근데 진짜 이거. 아, 와, 저 진짜 좋다. 최고다 최고. 야, 여기 이 한기 한기. 아, 야 이거 약간 그거 아니야? 그 연애 프로그램에서 그러니까. 데이트할 때 이러고 이제 속마음 얘기하잖아. 맞아. 아, 진실하게 진솔하게. 그래서 너 나 어떻게 생각해? 아니 나 솔직히 어제 솔직히 너가 그 유진이한테 아침 씻었을 때 되게 의아했거든. 아 진짜? 뭔가 그런 느낌? 나는 너가 사실 아침 선택 때 나를 선택하지 않아줘서 사실 아 지호는 나한테 마음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경수를 선택한 거거든? 근데 경수. 너 근데 왜 경수한테 아까 아이스크림 줬어? 그거? 맛없어서. 아, 뭐? 아니, 무슨. 아니, 왜. 아, 뭘 해요, 장미는. 아니, 꽃을 해놨어. 아, 들어가. 바로 들어갈까요? 들어볼까? 오. 야, 예술단은 너무 날린 거 봐라. 오. 괜찮으세요? 괜찮지. 들어와요? 들어와요? 아, 들어와. 아유. 뜨거운데? 아, 괜찮아. 아, 너무 좋다. 오. 야, 들어오는 거 봐라.
열린다? 열려. 아, 열려. 형님이 가면 안 되는데? 다 보자. 아우. 아우, 뜨겁다, 뜨거워. 아, 좋다. 와. 눈이 좀 들어올까요? 열면? 어, 들어올 것 같아. 열어도 되겠지. 아니, 이만큼만? 와. 와, 형. 와, 이게 비현실적인 그림인데. 아니, 그러니까 이런 눈을 보는 게 아예 처음이니까. 살면서 맨날 사진 그림으로만 봤지. 그래,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장면이 많이 안 담겼으면 좋겠어. 이런 지금 힐링을 하고 있는 게. 왜냐면 와이프가 좀 서운해. 와이프가 미안해. 나도 미안해지면서. 그래서 아, 또 이 장면 나올 때도 또 밖에 나갔다 와야겠네. 또 같이. 야. 아니, 수학여행 진짜 온 거 같은 느낌 좀 들죠? 어, 좀 나. 버스 타고 막 돌아다니고. 약간 고급 수학여행. 어. 편하지 그래도 애들. 우리 친구들 와서 하니까. 어. 형들도 너무 편하고. 야, 근데 니네도 좀 신기하다. 사회 나와서 좀 서른이 넘고 막 이런 친구를 만났을 때 좀 그렇게 친해지기는 좀 어렵잖아. 어려운데. 근데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맞는 거예요, 이제. 아, 맞는 게? 생각하는 것도 좀 비슷하고. 맞아. 그래야 좀 만나잖아요, 사실. 여기 다 진짜 여섯 명 중에 여행 온 것처럼 여기를 진짜 이곳을 막 완전히 온전하게 즐기는 사람은 지금 딱 다섯 명밖에 없잖아. 지금 뻔히 보여. 그냥 정훈이 데리고 또 뭐 무슨 뽑아내려고 또 무슨 숨 오래 참기 하자 뭐 이런 거 할 거고. 어, 숨 오래 참기 할래? 아니면 뭐 어, 누가 더 여기 오래 있는지 막 이런 거 할 거고. 그러니까 온전히 즐겼으면 좋겠는데 아까 내가 막 차 타고 오면서도 그런 걸 안 하죠. 그냥 런닝맨 후유증이거든. 런닝맨 부작용. 야, 뭐지? 웃었어요? 야, 뭐지? 웃었어요? 뭐 이렇게 야하게 그러겠어? 일부러. 느낌 있었다. 좋아. 그러세요. 좋아. 잠깐만. 오늘 딱 좋네, 진짜. 좋다. 형 들어도 되니? 우와. 아이고. 이거 뭐야? 나 말 건졌지, 다행이다. 자, 형 들어왔나? 형 들어갈게. 어제 살짝 하게 잘한 것 같아. 그치? 형 아예 안 들어왔어. 나 아예 안 들어왔어. 아, 좋다. 감이 없네. 야, 날이야 너무 좋다. 대박이다, 근데. 너무 행복합니다. 어때, 정훈아? 괜찮아? 재밌어요. 아, 그래? 너무 재밌어요. 근데 너도 진짜 몇 년 만에 이게 눈밭에서 막 맞아요. 거야, 너무 신난 거죠. 지금 힘든 거 하나도 신경 안 써. 맞아. 형도 그러지 않아? 나도 진짜 오랜만이야. 애들도 지금 다 재밌어하고. 하루하루 편해지는 거 같아서 또 좋아요. 그치? 네. 맞아, 이렇게 되게 잘해주, 잘 재밌게 노니까. 경수가 진짜 딱 보면은 그 특유의 형수 눈빛 있잖아요. 있어. 그 약간 눈 돌 때 있지. 그 약간 내가 되게 믿음직스럽기도 하고 그 종이 한 장 차이로 또라이와 믿음직스러운 그런 느낌의 진짜 딱 종이 한 장 차이잖아. 맞아. 그 표정하고 딱 보고 있으면 되게 막 편해. 위로가 되고 또 위로가 되기도 하고. 제가 보는 형들도 너무 재밌어가지고. 난 내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용진이 형도 그렇고. 근데 용진이 형은 약간 자기가 스타 되려고 욕심을 좀 내더라고. 니들보다 좀 더 잘 되려고 욕심을 사장 내는데 그게 용진이 형이야.
직접은 안 되니까. 약간 이상한데? 나도 지금 내가 뭘 하는지 모르겠어. 아, 약간 뮤직비디오 느낌으로 한번 찍어줘. 이게 역광이라서 잘 안 보인다. 이렇게 하면 잘 볼 것 같은데. 야, 근데 이거 너무 좀 뭔가 야한데? 우리 늙었어. 아니야, 그렇게 늦지 않았어. 아, 진짜. 고춧가루를 좀 더 맡아요. 좀 더 맡아나? 봉숭아물. 아, 표정이 너무 킹받아. 리시브 더 킹. 어? 리시브 더 킹, 킹받는다. 나 지금 너 표정 킹받는 걸 다 참아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나는 저녁에 너가 선택할 때 그래도 지금 나의 진심을 보여줬으니까 나를 꼭 뽑아달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야 지금. 안 뽑을 거야. 어? 안 뽑을 거야. 안 뽑아? 응. 누구 뽑을 거야? 너의 누나를 뽑을 거야. 너의 눈알. 아, 눈알. 미친놈아. 아, 미친놈. 아니, 지금 정훈이랑 세찬이 형은 약간 어떤 무드일 것 같아? 아, 너 아, 진짜 좋다. 그치? 어. 예정은? 야, 나비야. 야, 진짜 죽인다. 죽이지 않니? 야. 그럼 정훈이. 오, 네. 아? 네. 그럼 병수랑 민진이 형. 이런 거야. 야, 정수야. 뭐 이런 거야. 정수야, 야. 내가 진짜 이 조합은 진짜 이게 무해해서 너무 좋아. 뭔지 알지, 정수야? 이거 잘 될 것 같아. 그렇게 말한 거야. 근데 좀 더 있으면 약간 떼 나올 것 같지 않냐? 아, 근데 살짝 웃다. 살짝. 환기해야겠어. 내 몸에서 김 많이 나와. 아, 이거 거의 뭐 안 보일 것 같은데? 그니까. 야, 너랑 나랑 진짜 이제 열심히 약간 해왔잖아. 앞으로도 할 거고. 근데 지금 이제 딱 32살까지 살아보니까 음악을 하면서 아, 이거는 내가 좀 이때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아쉬웠다라는 부분이라든지 약간 이런 게 있어. 나는 이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나 나이를 먹으면서 가장 좋은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잘 살아왔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했던 뭐 음악이 됐건 뭐 그 밖에 이렇게 모든 그 일의 전방위적인 그런 모든 부분을 통틀어서 이런 후회는 없어. 왜냐면은 뭔가가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목표했던 그림이 아니었을 때, 그 지향점 아니었을 때, 그 결과를 또 보면서 내가 학습하는 게 있잖아. 사실 그래가지고 나는 뭔가 좀 차질이 생겼을 때 오히려 그런 걸 처자니. 아니. 처자니. 아니. 뭘 자. 아니, 집중해도 돼. 차질 생기거나 막 이럴 때 그게 나중에 큰 도움이 되더라고. 이건 편집되겠지. 너무 진지해. 아, 또 뭐 이런 심파적인 것도 하나씩은 또 들어. 약간 일부러 그래서 좀 꺼내긴 했어. 아, 여러분. 근데 너가 근데 말이 너무 길었어. 장황했어 너무. 너 원래 약간 투머시 토크할 때 있잖아. 그래, 약간. 나 이런 거 할 때는 말이 길어져. 다른 것 같으면 다 짧은데. 맞아. 재밌어요. 그래? 노래하는 것도 재밌었는데 너무 좋았는데 연기를 하면서. 사실 다 거짓말인데 이제 거기에 그 캠프로 인해서 감정을 또 새로운 감정을 느끼는 게 또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네. 딱 한 번 경험했는데. 그건 사랑. 알죠. 어, 들어왔다. 다시 하나 둘 셋.
밥이야. 이거 엄마.